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부 네트워크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운석은 지난 1943년 고흥에서 발견된 두원 운석인데요. 해방 뒤 일본에 빼앗겼던 두원 운석이 7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 공간에 놓인 주먹 크기만한 운석이 문화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대기권에 진입하며 불에 그을린 흔적이 선명합니다.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43년 고흥군 두원면의 한 야산에 떨어진 것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운석입니다. 말로만 듣던 운석을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게 이제 고흥에 하필 떨어져서 또 이곳에서 볼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두원 운석은 해방 이후 일본인이 빼앗아갔다가 지난 1999년 한일 정상회담 때 영구 임대 형식으로 돌아와 국립지질박물관이 그동안 비공개로 보관해왔습니다. 그러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개관하면서 74년 만에 고향 땅을 찾았습니다. 두원 운석 실물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안전상 문제, 보안상의 문제로 단한 번도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다가 이번 저희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개관을 맞이해서 나라 잃은 슬픈 역사도 간직하고 있는 두원 운석.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시되는 두원 운석은 내년 2월까지 전시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